안녕하세요. 안경 멘토입니다. 오늘은 노안이 생기면 일단 돋보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돋보기는 도수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 있다 보면은 종종 듣게 됩니다. 노안이 생겨서 가까이가 덜 보이게 되면은 글씨가 흐려 보이기도 하고 번져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돋보기가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라는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돋보기를 맞추게 되면 생각보다 잘 보이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수 있어요. 정말이고요. 여기 보면은 앉은 상태에서 책 글씨와 노트북 약간 더 멀리 눈에서 3~40cm에서 1m 정도까지 볼수 있는 근거리용 안경 렌즈라는 것도 있고요. 눈에서 약 3~40cm에서 2m 정도까지를 원활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근거리용 안경 렌즈도 있습니다. 모두 다 노안 시력이 있을 때 맞추는 안경이지만 실제로 보이는 시야 범위가 다른데요. 이것은 사용자의 업무 환경, 생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의 안경이 완성되었어요. 이 안경은 대학 교수님의 안경인데 장시간 노트북 보면서 학생들과 서류 그리고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할때쓸수 있는 근거리용 안경으로 제작된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럼요. 여기 바라보면 책상에 앉은 상태에서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근거리에 있는 PPT나 화면을 바라볼 수 있고 앉은 상태에서 시야폭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좀더 넓은 시야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멀리는 아니더라도 약 2m 정도까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그 시야에 맞춰서 볼수 있도록 맞춰주는 근거리용 안경 렌즈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돋보기는 눈에서 책글씨, 서류글씨까지만 볼수 있지만 근거리 안경은 이렇게 더 넓은,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안경을 의미하는데요. 활동하면서 보기보다는 제자리에서 앉아서 작업거리를 또는 볼수 있는 범위를 넓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장점인데 외관상으로는 표시가 안 납니다. 시력이 양쪽이 같지 않다면 같지 않은 대로 체크해서 맞추고 근시 난시가 있거나 원시 근시가 있어도 문제없어요. 안경 렌즈를 통해서 같은 시야를 볼수 있도록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시력이 양쪽이 같은지 아니면 양쪽 눈 초점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지 시력 체크 후에 돋보기 또는 근거리용 안경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력 변화를 줄이고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가까이 보는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될 거고 우리 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노안이 생기면 일단 돋보기부터 맞출까요? 에 대한 문의에 대한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 멘토였습니다.